이보다 더 긴장한 순간은 없었다. 이보다 더 짜릿한 순간도 없었다. 2500피트 상공 위에서 펼쳐진 이색적인 직업체험. 하늘길의 안내자, 하늘길을 여는 사람들인 조종사. 이 조종사 체험에 도전한 두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친구 친형이 기장이신데 그 형이랑 몇 번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형님이 좀 되게 자기 직업에 되게 만족하시고 되게 즐겁고 열정 있게 일하시는 거 보고 좀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학과가 소방학과인데 그 항공 소방 쪽으로 알아보다가 항공 쪽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번에 직업 체험에 조종사 체험 있다 해서 그 헬기 조종사도 소방관으로 있고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지원해봤습니다. 이색적인 직업인 조종사. 두 용사의 그 아찔한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체험 첫째 날 두 용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항공 관련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990년에 설립하여 올해로 29년을 맞은 항공직업전문학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전문학교 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항공직업전문학교는 어떠한 교육기관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항공 분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게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이제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에 관해서 지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는 항공에 필요한 인력, 즉 항공조종사, 항공정비, 그리고 물체 내부를 들여다보는 비파괴 진단 검사 과정과 최일선에서 승객을 대하는 항공운항 승무원의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항공 관련 분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항공산업 전체 규모는 작년도의 경우에 MRO까지 합쳐서 전체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한 5년 동안 연평균 3% 초반대를 성장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데는 2%대지만은 항공은 꾸준히 그 6%대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는 의미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하기도 좋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그 일자리가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갖고 한번 잘 체험을 하시고 전역하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항공 쪽에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 전역 후에라도 우리 학교에서 저하고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종사 체험을 위해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울진에 위치한 비행훈련원. 이곳은 항공직업전문학교 교과 과정 중 조종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설 기관인데요. 조종사 이론 교육부터 비행까지 조종에 관련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0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용사들이 찾은 그날은 마침 조종사 입과식이 있었는데요. 용사들과 교육을 함께 받을 동기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사들 떨리는 심정으로 입과식 현장에 들어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울진 비행훈련원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분들은 먼저 오늘 새로 울진 비행훈련원에 입과하는 학생들이고요. 지금 직업체험을 하러 울진 비행훈련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씩 감사합니다. 네,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체험에 나설 때 잠시 군복을 벗고 조종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항공전문학교 울진 비행훈련원 경력과정 입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정, 절차
이거를 엄수하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워서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긴장된 것 같습니다. 긴장되고 좀 기대됩니다. 체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용사들이 체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직접 비행까지 할 비행기는 세스나 172 스카이호크 모델입니다. 오늘은 그 항공기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항공기 외부 점검부터 이제 칵핏에서 이제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칵핏은 조종석이라는 뜻으로 비행을 하기 전 비행기의 외부를 육안으로 확인 후 실제 조종석에 앉아 조종의 기능에 대해 배우는 것. 그 교육을 칵핏 타임이라고 합니다. 비행을 나가기 전에는 항공기에 와가지고 먼저 이 타이랑 초크를 먼저 해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리고 교육 목적상 칵핏 안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박해 둔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해제를 해야 하는 타이와 초크. 유독 바람이 많았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고정한 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비행을 하기 전에 한 체크리스트를 한 10분 정도 외부 점검하는데 10분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걸 이제 플랩이라고 하는데 플랩이 제대로 이제 이 정도 이격이 있는지 흔들어 보시고 플랩 익스텐! 네,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플랩 이상 무! 이게 엔진에 있는 그 오일을 체크할 건데요. 제대로 적당량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엔진 오일 이상 무! 처음 보는 비행기의 어려운 용어까지 모든 것이 생소하지만 실제 항공기의 구조를 배우는 시간이라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용사들 첫 수업을 받은 소감이 어때요? 그 기계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해가지고 볼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항상 그 전투차를 항상 점검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아직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칵핏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앉아가지고 이제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칵핏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가 정확히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 네, 파킹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쭉 당겨서 세팅해 주시면 돼요. 네. 교원님 혹시 검은색이랑 빨간색 손잡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이 두 개 중에서 빨간색은 이제 믹스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은 스로틀이라고 해요. 연료와 공기의 혼합 비를 맞추는 거를 이제 믹스처라고 해요. 스로틀은 이 혼합이 된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된 양을 얼만큼 넣느냐요. 쉽게 말해서 연비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혹시 자동차는 그 자동차 도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행기도 따로 그 하늘에 그 길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하늘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진에서 울산으로 이제 비행을 간다고 했을 때 플라이트 플랜을 내면은 그 항공로를 이제 어떤 항공로를 사용해서 울산까지 그 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플랜을 제출해요. 이제 또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죠. 비행기는 좀 쉽지 않고 조작할 것도 많고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도 험난한 조종사의 길. 그 길을 거쳐 지금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의 길을 걷고 있는 졸업생들이 마냥 부러울 훈련원 동기들을 우리 용사들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들 조종사가 되려고 결심한 계기가 언제인지 혹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죠. 하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로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고자 할 때가 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승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비행을 경험을 했었는데 객실에서 이제 손님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비행기 자체를 내가 운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겨서 조종사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차후에 어떤 조종사가 되고 싶은지? 사실 한두 명의 목숨이 아니라 뭐 적게는 몇십 명, 몇백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해진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는 조종사가 되는 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준비생들의 동일한 목표일 것 같아요. 뭐 자격증을 준비했거나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조종사는 어학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뭐 물론 토익 공부도 하였지만 또 전화 영어를 해서 꾸준히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을 길렀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주로 이제 항공무선 통신 자격증이나 아니면 EPTA 자격증을 주로 많이 준비하시고. 혹시 EPTA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게 이제 관제사랑 조종사가 무선 통신으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관제 용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다라는 자격증을 이제 4급, 5급, 6급 이렇게 급수별로 취득하는 관제 영어 시험이. 네. 되게 열정 있고 꿈 있고 되게 이 일을 하고 싶고 다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부터 달랐고 그 임하는 것도 좀 자세가 다르고 준비들도 다 많이 하시고 기본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론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행 훈련원에서는 신규 교육 과정과 경력 교육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학과 이론 수업, 실비행, 시뮬레이터, 비행 훈련 등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학과 이론 수업은 관제 영어, 전문 용어 등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철저한 예습 복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되게 어렵다 이거. 일체요? 조금 더. 영어가 다 기본이 돼요. 세련되게 표현하면? 되게 지식도 되게 전문적이고.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 맞습니다. 조종사에게 있어 신체 능력 다음으로 필요한 능력이 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영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체험 셋째 날. 곧 하늘로 날아올라갈 것 같은 항공기 내부. 이곳은 실제 항공기 세스나 172S를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터 교육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배웠던 칵핏 타임 그리고 이론 수업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시동도 켜보고 그리고 조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모니터는 실제로 이제 맵이 있어가지고 맵으로 항공기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도도 내가 몇 PTA 있어야 되는지 고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속도까지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해의 그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연장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항공기와 똑같은 조종석에 앉아 시동을 켜고 조종을 한다니 우리 용사들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한번 이제 조작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이거를 요크라고 해요. 예. 왼쪽으로 돌리면 선회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놓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게 돼요. 네. 자, 그럼 요크를 이렇게 당겨보면은 이륙. 네. 네, 이륙할 때 또는 이제 그 상승할 때 네, 기수가 올라가게 되죠. 자, 반대로 쭉 밀어주면 기수가 떨어질 때. 기수 떨어질 때. 네, 그때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요크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패널을 한번 볼게요. 예. 속도계 그리고 고도계 그리고 헤딩 인디케이터. 이런 식으로 다 한 화면에 모든 계기들이 보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플랩이 하나씩 당길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총 3단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1단계. 네. 2단계. 예, 3단계. 네. 풀템은 네. 자동차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동차 사이드 당기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기능은 다르죠. 아. 네.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예. 속도가 약 한 75노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요크를 서서히 당기면은 항공기가 뜨게 됩니다. 네. 해볼까요? 드디어 이재현 용사의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서서히 그러시고 자, 항공기가 지금 뜨게 됐죠? 예. 쭉 상승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도 봐주고 그 다음에 고도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고도는 3,500.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지금 여기 그 선이 이 선을 가르쳐야 되는 네, 그렇죠. 네. 거의 나왔죠, 이제? 네, 잘하셨어요. 레벨 플라이트 뭐냐면은 동일한 속도에 그리고 헤딩, 동일한 헤딩에 그리고 동일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비행하는 걸 레벨 플라이트라고 해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500피트였죠? 예. 3,000 지금 현재가 고도가 3,700이에요. 그럼 우리 조금 기술 네. 내려서 고도를 깎아야겠죠? 예. 네. 자, 살짝 내려주고 그만큼 파워 살짝 조금 빼주고 자 이게 레벨 플라이트예요. 아 예. 네. 자 한번 다시 한번 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들어주고. 비행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쭉 내려가볼까요? 차랑 비슷한 거는 좀 기어 같은 기어라기보다는 그게 그 플랫이라고 그게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사이드 브레이크랑 비슷한 거냐? 근데 생긴 건 비슷한데 역할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 의자를 앞으로 조금 좀 다르게 생겼다. 제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이번에는 길재영 용사의 비행 차례입니다. 빈우성 멘토의 지시에 따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는데요. 첫 시뮬레이터 실습을 받은 소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작하는 것도 많고 좀 그 스크린도 180도로 넓게 돼 있어서 진짜 현실감이 났습니다. 긴장된 첫 시뮬레이터 실습을 끝내고 용사들이 찾은 곳은 점심 식사를 할 식당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깜짝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공항공사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때마침 이게 항공 쪽으로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어요. 항공사에서도 할 거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인생을 투자하는 거였어. 졸업생이 말씀드린 천여명 되는데 조종사 100명을 모집하고 여기도 12명이 나갔어. 안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거 천천히 자동차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빈우성 멘토와 만나기로 한 용사들 멘토와 훈련생이 아닌 선배와 후배로 만난 자리라고 합니다. 네, 주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교원님 혹시 그 조종사 자격증을 언제 처음 따게 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2016년 2월에 울진 비행 훈련원에 입과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사업용 조종사까지 예, 땄어요. 혹시 첫 비행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첫 비행을 한 날짜까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네, 그날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6년 5월 마지막 날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 제 동기가 뒤에 타가지고 동영상도 찍어줬는데 아직 갖고 있어요. 혹시 그 영상 저희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옆에 계신 교관님이랑 같이 비행한 거죠. 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예, 착륙하는 모습. 네, 착륙하는 모습이죠. 이때는 제가 첫 비행이라서 제가 착륙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관님이 다 해주시고. 착륙하는 게 좀 스킬이 많이 어려워서 많은 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체험 비행할 때는 제가 아마 상륙은 제가 네,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비행기 타다가 멀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보통 멀미 하는 사람들 이제 처음에 비행하게 되면은 멀미를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비행했을 때 그 멀미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적응을 하게 되면은 금방 네,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멀미한다고 해서 뭐 비행이 뭐 자질이 없거나 아니면 뭐 안 비행이 안 맞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교관님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나 체력 관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아, 우선 그 조종사가 되려면은 항공 신체 검사를 1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걸 화이트 카드라고 하는데 항공 신체 검사가 이제 유효 기간이 1년씩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화이트 카드를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 관리를 꾸준히 해야겠죠. 혹시 시력이 나쁘면 네. 안경을 써도 상관없어요? 예, 안경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제 제한 사항에 비행할 때 안경을 플러스 예비 안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된다라는 이제 문치기로 이제 문구로 써져 있어요.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네. 많이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데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어만 열심히 하고 체력도 기본만 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넷째 날, 역사적인 첫 비행을 앞두고 용사들이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포에 위치한 헬리콥터 항공사입니다. 용사들이 이 항공사를 찾은 이유는 비행을 앞두고 현직에서 일하는 항공 조종사를 만나 조언을 얻고자 함인데요. 기종은 다르지만 항공에서 조종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졌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헬리콥터는 소방 헬기, 닥터 헬기, 항공 촬영, 헬기 투어 등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장님, 이게 오늘 저희가 탄 헬기입니까? 그래요. 14인승 헬기 헬리콥터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항공 조종과 헬기 조종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항공 조종이란 것은 항공보다도 이제 고정익, 날개가 고정이 되었다고 해서 고정익이라고 해요. 날개가 고정이 되었다. 이것은 헬기가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익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용사들이 탑승할 헬리콥터는 많은 인원 탑승이 가능하고 빠른 시간에 속력을 낼 수 있어 산불 골든 타임에 최적화된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항공 조종기랑 헬기 조종기랑 교육 과정도 혹시 다른가요? 헬리콥터를 가르치는 학교는 이제 공군, 공군사관학교, 아니면은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울진교육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고등익 과정이고 육군항공학교, 그다음에 공군 중에서도 공군 헬기 과정, 해군 중에서 헬기 과정, 해군 중에서 헬리콥터 과정 이렇게 해서 각자 독립된 다른 교육 과정을 갖고 있어요. 혹시 비행기는 그 이륙 전에 미리 플랜을 짜서 신청을 하는데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기는 비행 계획 1시간 이전에 비행 계획을 내어서 그 기관에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부터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덕에 헬기 탑승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비행을 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태워주시고 싶죠? 그럼요. 35년 만 시간 무사고 기장과 같이 올라가면
신나게 한번 타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영광입니다. 그래요. 시동 걸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드디어 프로펠러가 움직입니다. 훈다. 35년 무사고 베테랑 기장의 조종 실력. 그 조종 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용사들. 긴장한 건지 설레어하는 건지 모를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 헬리콥터 탑승이 신났는지 우리 용사들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헬리콥터 탑승이 끝이 났는데요. 첫 헬리콥터 탑승 소감이 어떨까요? 아이고. 오늘 수고했어요. 아, 정말 고생했어요. 타보니까 어땠어요? 아, 정말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이게 그 고정이기랑 좀 다르게 느낌이 좀 새로웠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 타봤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그래 재밌었습니다. 포부를 한번 응? 나중에 한번 날개를 잘 펼치도록 합니다. 현직 조종사와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찾은 비행훈련원. 비행훈련원에선 교관의 도움 없이 홀로 첫 비행에 성공한 훈련생을 위한 축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단독 비행 축하. 단독 비행을 한 훈련생을 동기와 선배들이 축하를 해주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조종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한 훈련생에게는 뜻깊은 시간일 듯한데요. 마침 첫 단독 비행에 성공한 훈련생이 있어 용사와 동기, 선배들이 축하를 하러 나옵니다. 홀로 처음 언제 나가셨어요? 전 10년 전에. 아, 10년 전에? 저는 한 3년 됐고, 아, 3-4년 전에. 네. 아, 3-4년 전에 되셨구나. 네. 단독 비행을 한 훈련생을 위한 첫 행사, 플래카드로 환영식을 시작합니다. 생애 첫 단독 비행을 마치고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동기, 선배와 함께 나누는 훈련생. 동기와 선배들의 축하 문구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선물로 받는데요. 그 조종수 사이에서는 그게 되게 큰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모든 걸 약간 좀 다 가진 느낌을 좀 들 것 같습니다. 조종사에서는 나는 첫 단독 비행에 성공하여 직업 조종사로서의 첫걸음을 떼게 된 것에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나 비행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안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항공과 관한 법과 규정과 절차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조종사로 한 발짝 더 나아간 훈련생. 말 그대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 아닐까요? 맨날 교관님과 같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약간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교관님이 있다 생각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니까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혼자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저도 이제 조종사로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평소에 비행하지 못했던 그런 여유나 자유로움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안전에 저해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그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첫 단독 비행의 그 마음 그대로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멋진 조종사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 보통 우리 이따가 할 단독 비행을 한 선배의 모습에 심기일전하게 된 용사들. 그걸 말로 이제 크루즈를 첫 비행을 앞두고 맹훈련에 돌입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으며 조종 능력을 키워봅니다. 오늘은 시뮬레이터지만 내일은 실제 항공기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비행 전 마지막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데서 그래도 재밌잖아. 조종 능력만큼 중요한 게 또 체력. 훈련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용사들도 첫 비행을 앞두고 열심히 체력을 단련합니다. 부대에서도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이곳에서 체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데요. 기초 체력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종할 때 좀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핸들도 생각보다 무거워서 좀 기본 체력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체험 마지막 날이자 용사들의 첫 비행이 있는 날입니다. 조종사는 비행 1시간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플라이트 플랜, 즉 비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항공 정보실에 제출한 후 담당 교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는 브리핑 룸이라는 곳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먼저 비행 1시간 전에 플랜을 입력하는 걸 좀 배워볼게요. 혹시 비행을 나갈 때 무조건 이 플랜을 올려야 되나, 왜 올리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 관제 쪽에서 많이 이제 우리들을 이제 레이더로 확인을 하고 그 승인을 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고도에서 비행을 할지, 그리고 어디로 비행을 할지, 어떤 목적으로 비행할지, 그리고 어떤 항공기로 비행을 할지, 이걸 다 인터넷상에 있는 플랜 홈페이지에 위카이스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서 비행을 신청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항 목적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운항 목적은 비행 훈련이라고 있어요. 자, 오늘 탈 항공기 이제 식별부를 KAG25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시계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계기 비행이 아니라 시계 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시계 비행에다가 포지션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계 비행이랑 계기 비행이랑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시계 비행은 먼저 밖을 보고 하는 비행을 말해요. 시정이 낮아지거나 그리고 구름이 낮을 때는 좀 제한적으로 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상에 대한 제한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행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애로사항이 있겠죠. 계기 비행은 그 밖을 보고 하는 비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계기들에 의존해서 하는 비행이기 때문에 기상에 대한 제한치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저희는 울진 비행장 플라이트 플랜 입력 끝. 그래서 출발지 기상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경유지 기상은 확인했는지, 도착지 기상을 확인했는지. 플랜을 입력을 했으니까 기상 상황을 좀 확인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아무리 비행을 하고 싶어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나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만약 이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러 나가면은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기상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네. 기상청에서는 이제 1시간마다 각 공항에 대한 그 기상 정보들을 리포트를 해줘요. 암호화된 형식으로 암호처럼 이제 코드를 이제 이용해서 기상 상황을 알려줘요. 매 정시마다 그리고 또는 이제 30분마다 이제 이 정보들을 다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혹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위험하지는 않은지? 바람이 정풍이 불고 있어요. 네, 정풍이 불고 있고 약 10노트 정도 불고 있는데 10노트는 약 5m 퍼 세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풍이 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륙이나 착륙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교관님은 비행 전에 하시는 루틴이나 그런 거 있으신지? 루틴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상과 공중에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체력을 좀 기르고 있어요. 멘토와 용사가 비행을 준비하는 동안 항공기도 항공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행 훈련원의 항공기는 훈련원 옆에 위치한 경락고에서 항공 정비를 받습니다.
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항공정비 전문가들이 50페이지에 달하는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정비에 큰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라이프 베스트 하나씩 네. 착용해 주시고요. 네. 네, 램프에 들어가기 전에 음주 측정을 먼저 할 거예요. 예. 네, 들어가시죠. 세 사람 모두 당연히 통과. 항공기를 이제 결박하고 있는 요 타이랑 예. 예. 그리고 요 초크를 뺄 거예요. 예. 네. 빼면서 우선 항공기를 고정한 고정끈을 분리합니다. 쭉 돌려서 아, 잘했어요. 분리한 고정끈을 보관하는 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배기지 버튼을 눌러 주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항공기 수화물 보관함에 정리해 넣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겁니까? 자, 헤드셋인데 헤드셋에는 실제로 관제사와 교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종사들끼리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아... 네, 하는 게 이제 꼭 필요한 물건이겠죠? 이게 왼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예. 오른쪽에는 오른쪽 윙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예. 다른 항공기가 봤을 때 그때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항공기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트로브 라이트가 있고 초록색으로 내부 라이트가 예. 있죠. 네. 그래서 오른쪽 윙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왼쪽 윙은 빨간색으로. 빨간색. 네. 좌측의 날개, 후방 동체, 엘리베이터, 네. 러더 순으로 확인한 후 우측을 좌측과 똑같은 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합니다. 타이어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되어 있는지 현재 지금은 타이어가 거의 새 거에 가깝죠? 네, 상태가 아주 좋은 타이어입니다. 네, 오일 여기 눌러서 한번 오일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걸 돌려서 쭉 빼서 네,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 모든 점검을 끝내고 이제 진짜 이륙할 시간입니다. 이재현 용사가 먼저 비행에 도전하는데요. 4시 30분부터 예. 1시간 동안 비행할 거예요. 예. 그 노르스 트레이닝 에어리아 예. 3000 다시 할게요. 2500피트 가서 이제 할게요. 예. 자, 시댄 시벨트. 자, 시벨트가 다 패슨 정확하게 매져 있는지 확인을 확인해주고. 아, 제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제 나이가 27인데 비행기는 타본 적이 없어요. 국내 편도 타본 적이 없고 별다른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생애 첫 비행을 앞둔 이재현 용사. 항공기 시동이 켜지자 프로펠러가 작동합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이재현 용사를 태운 항공기가 움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이재현 용사. 항공기의 속력이 빨라질수록 프로펠러가 더 바쁘게 움직일수록 초조해지는 이재현 용사의 눈빛.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면서 이게 천천히 그 땅이랑 멀어지는 느낌이 그때 좀 기분이 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놀이기구 좀 탔을 때 그 롤러코스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그 느끼는 그 느낌? 순식간에 그 고도가 좀 달라지는 걸 보고 되게 좀 놀랐고 재밌었습니다.
드디어 땅을 박차고 하늘을 납니다. 이재현 용사가 비행의 매력에 빠져있던 그 시각, 땅에서는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길의 수호자, 관제탑입니다. 조종사는 관제탑과 교신 후 관제사의 허가 아래 시동을 켠 것에서 비행까지 모든 통제를 받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관제사의 허가 없이는 엔진 시동도 그다음에 주행도 이륙도 못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 사는 업무는 이 항공기가 목적공항까지 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비행기서를 제출하면 비행기서를 접수해서 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시켜서 그다음에 그 목적공항까지 가기 전까지 또는 가는 관제기관까지 넘기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우리 공항에 내리는 항공기한테 우리 공항이 어떤 활주로를 쓰고 바람은 어느 정도고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걸 알려줘서 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길재영 용사가 출격합니다. 이재현 용사와 달리 웃는 여유까지 보이는 길재영 용사인데요.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좀 많이 무서웠고 제가 놀이기구도 못한다고 했는데 진짜 많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고. 그 웃음이 여유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길재영 용사의 우려와 달리 항공기는 무사히 이륙하는데요. 하늘 위에서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네. 파킹 브레이크 셋, 퓨셀 페이퍼, 보스. 예. 왼쪽 오른쪽에 있죠. 아 연료 탱크가. 네, 연료 탱크. 그래서 레프트에 두면은 왼쪽 연료만 쓰는 거고 라이트에 두면은 오른쪽 연료만 쓰는 거고 근데 보스에 두면은 둘 다 쓰는 거고 아 가운데다 두면 둘 다 쓰는 거고 네 그 연료랑 공기의 혼합비를 맞춰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혼합비가 이거는 혼합비인데 이거는 양 그 혼합비에 대한 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무사히 이륙하고 좀 비행기가 고도 좀 맞고 속도 좀 났을 때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의 걱정과 달리 비행을 즐기는 것 같은 길재영 용사. 무엇이 이토록 길재영 용사를 웃게 만든 걸까요? 교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조종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길재영 용사를 태운 항공기가 관제탑의 통제 아래 착륙을 시도합니다. 첫 비행들을 하셨는데 다 잘해주셨고요. 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었고 나중에 제가 직접 한번 몰아서 나가보고 싶습니다.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서 잘 나중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행했던 마음 잊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 여러분들의 비행을 책임질 한슬기 조종사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순조로운 비행이 될 것 같고 승객 여러분들의 가신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항공기에 몸을 싣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전을 안고 하늘을 누비는 조종사.
그 조종사 체험을 한 두 용사의 용기 있는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미래 멋진 조종사가 되기를 바랄게요. 제 꿈과 관련해서 항공소방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고, 저희 조종사라는 직업이 생각날 것 같고, 저도 한번 꼭 한번 솔로 비행을 해보고 싶은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하늘을 제가 직접 조종해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 같습니다. 고행 연봉, 편안함, 여유로움, 그리고 체험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낸다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제가 이런 그 TV 촬영을 처음 해가지고 아, 정말 어색하고 조금 예, 좀 걱정이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릴 것 같아요. 아, 네. 촬영한 거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10월 5일 토요일 8시 국방TV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못 보게 되면 아,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때는 네. 그 국방TV 이거 어플이 있습니다. 네. 이거 들어가셔서 취업 검열 잡아라 이건데 이거 누르시고 185회 찬스 보시면 됩니다. 그 방송 끝나고 서로 얼마나 창피했는지 SNS로 한번 주고받아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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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